탁구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 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마스터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력을 얻은 가고의 현무의 소환사 하루우라라 아마존에스의 검사 처형인 마큐라 엘로가제트 불케닉 에지 번개 죽은 자 이소생 웜홀 돼지 분쇄 갤럭시 트랜서 시간의 기계 타임머신 나락의 함정 속으로 레인보우 라이프 벨즈 나이트 메어 휘광용 포토 돈전 전진 했습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와티비오님 성공입니다. 상대는 후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데몬즈 체인 우선은 와티비오님 터널입니다. 와티비오님은 고처리 허수아비 센트하고 그리고 마력을 얻은 가고의 수비 표시우로 세트하고 그리고 데몬즈 체인 센트하고 그 다음 마법카드 욕망에 조각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대의 턴을 시작합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입니다. 마법카드 욕망에 조각 발동했습니다. 고처리 허수아비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고처리 허수아비를 세트하고 다음 엑소시스터 이렌르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마력을 얻은 가고일을 반전 소환하고 그리고 엑소시스터 이렌누가 그리고 마력을 얻은 가고이르로 엑시즈 소재로 엑시즈 소환하고 그리고 휘광용 포톤 블래스트 드래곤을 엑시즈 소환하고 그때 상대의 합정카드가 발동했습니다. 합정카드 발동 시내 통고 그리고 다음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다시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발동 욕망에 조각 발동했습니다. 아마존에스의 검사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스의 검사를 일반 소환하고 바로 아마존에스의 검사으로 상대에 공격합니다.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욕망에 조각 발동했습니다. 이 터널 갤릭시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욕망에 조각 발동했습니다. 카드를 3장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불케닉 에지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불케닉 에지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상대에게 500 데미지를 주고 아마존에스의 검사를 수비 표시우로 세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테라포밍을 발동했습니다. 상대는 테라포밍의 효과로 카드를 한 장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마법카드 발동했습니다. 기어 타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5파츠 골든 서틀 드로우했습니다. 바로 5파츠 골든 서틀 일반 소환하고 이어서 그리고 불케닉 에지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상대에게 500 데미지를 주고 바로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파츠 골든 서틀로 상대를 지진 공격합니다. 와티비오님의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필드마법 기어 타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와티비오님의 승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와 TV5님께서 유희왕제 안의 주인공이 유마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카이토의 그림이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계속해서 유희왕제 안의 주인공이 유마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카이토의 그림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유마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와 TV5님께서 유희왕제 안의 주인공이 유마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카이토의 색칠을 합니다.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계속해서 유희왕제 안의 주인공이 유마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카이토의 색칠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신기 바랍니다.